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한남자TV 자동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닐 스티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보시고요. 저는 스티커, 자동차 뒷유리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까 돌아가기 자, 그러면 스티커를 다시 인쇄해 보겠습니다. 뒷유리에 붙이고 다닐 제 한남자TV 스티커 제작 중입니다. 홍보 스티커, 차에다 붙일 스티커, 이 기종은 옛날 기종이고요. 요즘에 나온 캐논 포토 프린터 최신형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 전전 포토 프린터 기계입니다. 최신형은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에 캐논에서 나왔던 포토 프린터 기계고요. 요즘에는 조그맣게 건전지를 해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추진터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거를 양면 테이프 붙이고 코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잘라서 이제 요걸 뒷유리에 이제 붙일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코팅을 했고요. 코팅을 했고, 요 종이만 떼어서 이제 차에 딱 붙이면 딱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스티커가 있어서요. 양면 스티커. 그래서 요 종이만 띄면은 차에 딱 붙을 수 있고, 비가 오거나 그래도 뭐 이제 비에 젖거나 그러진 않겠죠. 코팅했으니까. 자, 지금까지 한남자TV 홍보 스티커 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완성된 거, 이거는 이제 막 뿌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해서 붙이는 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